미술 간에 간 윌리. 미술 간에 간 윌리. 글 그림 앤서니 브라운, 옹기니 장미란, 웅진닷컴. 윌리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. 그림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. 생일 파티 옷. 야, 어서 옷 입어. 내가 만든 최고의 모래성. 이 모래성을 만들고 나서 무척 기분이 좋았어.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래성이 나한테 뭔가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지 않니? 너무너무 많은 점들. 공원에 있다 보니 몹시 괴상한 모습들이 조금씩 눈에 띄었어. 고마운 아주머니들. 그 풀들을 다 그리는 게 슬슬 지겨워졌어. 이른 아침의 꿈. 나는 개를 데리고 나가 산책을 시키고 있었지. 내 생일날. 처음에는 엄청나게 재미있었어. 그런데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? 수영장에서. 이키, 잘못 들어왔구나. 탄생. 이 그림을 다 그렸을 때 작은 목소리가 들리지 뭐야? 어, 이봐, 손도 그려줘야지. 신비한 미소. 이 신비로움을 풀 수 있겠어? 고깃배에 한가득. 온종일 아무것도 못 잡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경치 나쁨 방. 그 창문을 내다보면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어.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하기로 했지. 나쁜 꿈. 너무너무 끔찍한 초대장이 왔어. 밀리와 악당 벌렁코의 결혼식에 와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. 이상한 하루.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밀리는 서둘러 집에 가려는 것 같았어. 밀리는 미안해, 나는 날아가야겠어 하고 말하더니 휙 날아가 버리는 거야. 양파가 있는 풍경. 우리는 그 양파를 몇 킬로미터나 쫓아가서 잡았지. 자화상이나 마찬가지인 그림. 내 친구들이 조금 도와주었어. 영웅. 꿈꾸는 것은 자유잖아. 그렇지? 자, 이제 접힌 페이지를 펼쳐보면 윌리가 옳지, 이런 걸 그리면 되겠구나 하고 영감을 얻은 그림들이 나타날 거예요. 그 그림에도 저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. 그 그림들과 윌리의 그림을 하나씩 맞추어 보고 윌리의 그림 설명을 들어보세요.